2020년 4월 3일 금요일, 그날은 오랜만에 제대로 본 날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우중충했었는데요. 동네 사람들도 오랜만에 식구들과 산책을 하거나 집 앞이나 뒤뜰에서 아이들과 놀며 햇볕도 쬐이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날만 좋으면 이건 늘 그래왔던 보통 때 주말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요즘에 와서 이런 풍경들이 참 소중한 거였다는 마음에 뭔가 뭉클해져 오더라고요. 아마 다른 사람들도 대부분 그런 건지, 오늘은 서로 눈을 마주치고 손 흔들 때, 다들 잘했구나, 우리 모두 힘내서 버티자, 뭐 그런 느낌이랄까요? 날씨도 날씨였지만 사실 전염병 이런 일들 때문에 정신이 너무 없어갖고 생각을 못했는데요. 오랜만에 날씨가 따뜻하니까 문득 뒤뜰에 뭔가 먹거리들이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나가봤더니 역시 그 어린 쑥들과 또 냉이가 새뿌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빨랑 따가지고 점심에 된장찌개도 해먹었죠. 이거 돌나물 하고 냉이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 뭐냐 북미산 냉인데요. 아주 냄새가 그래도 향기롭고요. 이거랑 쑥이랑 넣어서 먹었더니 아주 기분도 좋아지는 것이 뭔가 봄 기운이 물끈 올라오는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원래 이맘때쯤이면요, 씨앗들 발아 준비를 할 때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만들고 싶은 많은 컨텐츠들 중에 포스터 하나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앞으로 작물별로 기르기를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 오늘은 세 가지 모양의 밥 만들기를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번 바이러스 이런 일들로 인해서 농사를 접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저도 사실 집에서 작물을 키워 먹는다는 거는 말이죠.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는 느낌이랄까요? 아직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 없었는데요. 아무튼 세상은 원래 인간이 어쩌지 않았어도 말이죠. 너무나도 완벽했다는 거?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숙연해지는 마음이랄까요? 아직은 거기까지입니다. 네. 저 때가 3살이네요, 우리 딸. 2008년인데 집 뒤에 스크린룸을 짓고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막 그랬죠. 우리 남편이 대대적인 공사를 혼자 했었습니다. 스크린룸 짓는 방법은요, 따로 만들 수 없었고요. 그냥 변해가는 과정 사진들을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는 제 채널 DIY 섹션에 이렇게 생긴 썸네일을 클릭해 보시거나 위에 카드 보시면 되고요. 혹시 만드는 과정 디테일들이 궁금하시다면 여기 또 DIY 섹션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이거 가재보에 스크린룸 했던 건데요. 이걸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애가 4살 되던 2009년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원래 아이가 공부하는 것보다 자연을 좀 자연스럽게 배우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예의이기 때문에 그 방법 중에 하나 그 집에 작은 텃밭을 만들어 보는 거였어요. 우리 남편이 또 딱 만들어줬죠. 그 동영상으로 찍어놓은 건 없는데요. 그냥 사진들을 정리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아주 간단한 밭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저런 밭 한 개를 기준으로 할 때요. 준비물은 아주 간단해요. 우리 2x12짜리 높이가 인치죠. 하고 길이가 8피트 되는 거 널판지 3장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스크루, 아웃도어용 스크루 하면 이게 기본이에요. 이거 물건 사실 때 한번
웨어하우스 웹사이트를 들어가셔가지고 미리 좀 설치해보는 것도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 물론 100% 맞진 않지만요 아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찾아보시는 게. 그리고 그 이제 판때기를 사신 다음에 집에서 톱질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이렇게 럼버 섹션에 가셔가지고 잘라달라 그러면 다 잘라주죠. 집에 와서 그냥 이렇게 스크루 박기만 하시면 되는데 박으실 때 미리 구멍을 내셔야 돼요. 그런 다음 스크루 박아야지 나무가 안 깨집니다. 그런데요 잔디 위에 설치할 경우가 많잖아요. 원래 저렇게 잔디를 드러내야지 이게 좀 깨끗하죠. 밑에서 올라오는 게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기는 좀 너무 어렵잖아요. 저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그럴 때는 저는 그래서 신문지 밑에 깔았어요. 저 밭 밑에다가. 그리고 밭 밑 신문지 위죠. 거기다가는 스크린을 이렇게 쳐줘가지고 이중으로 필터링을 했는데요. 저는 저 스크린을 그 전에 스크린룸 만들 때 쓰던 게 남아 있어가지고 전 머니 세이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제 아주 괜찮게 업그레이드한 밭 모양도 나옵니다. 이제 자재 구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판 3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루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인 페인트. 페인트는요 스테인이 좋습니다. 그 옥외용 야외용 스테인으로 해서 제일 맑은 게 좋더라고요. 나뭇결이 보여가지고 색깔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고르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다 컬러를 좋아해요. 이게 왜냐면 약간 밝고요 또 뭐 한국 느낌? 그런 느낌도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스크린 쓰실 분들은 두얼 섹션으로 가셔서 그 맨 뒤에 벽면으로 가시면 항상 저런 섹션이 있어요. 여기 위에 보시면 스크린이 있습니다. 저는 제일 싼 나무로 해서 매년 이렇게 칠을 해서 썼어요. 꽤 오래 썼죠. 칠도 잘하던 4살 되기 딸. 아유, 너무 이쁘다. 각자 옵션이 있으니까 가격은 한 저 정도로 추정하고요. 그 후로 며칠 간격으로 이제 돌아다니는 나무떼기들이 있어서 하나 만들고 또 땅이 좀 물고 있어가지고 거기 또 물건 사다가 또 만들고요. 여기는 잔디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밑에 뻥 뚫린 걸로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었고요. 열매가 달리는 식물들을 심었습니다. 왜냐면 하루 종일 해가 들어가지고. 그리고 먼저 만들었었던 그곳은 그 쌈채소들이 주로 이제 심었죠. 12시 반 이후로는 해가 안 들고요. 나무 때문에. 여름에 아주 왔다죠. 자, 이제 두 번째 모양의 밭을 만들어 보기로 합니다. 그렇게 한 5년을 썼어요. 좀 오래 썼죠. 근데 이 밭이 너무 낮기도 했고요. 이제 너무 많이 써가지고 좀 썩었죠. 게다가 이제 밭이 낮으니까 요런 새 식구들이 이제 생겼어요. 저희들한테 뭐 같이 나눠먹는 건 좋은데 얘네들이 좀 제 생각을 안 해주고 막 이렇게 망치더라고요. 네. 그래서 2015년 이제 올리고 뭐 사이즈도 좀 키우고 이런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또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자재가 두 배는 더 들어가는 건 물론이고요. 인스톨 자체도 굉장히 디테일이 좀 많아졌었어요. 밭을 2층으로 올릴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2인치 바이 10인치 짜리를 높이가 좀 낮아졌는데 농사엔 지장이 없더라고요. 일단 다 자른 다음 스테인 페인트로 다 페인트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쫙 다 이제 널어 말렸죠. 그리고 이번에 이제 기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렇게 눕혀서 먼저 시작을 했어요. 기둥에다가 면이 밭면이 되는 곳을
잘 각도를 재서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눕힌 상태에서 다 박아줬어요. 옆에를 박은 다음 이렇게 세웠고요. 저 기둥은 나중에 잘랐지만 이제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이 각을 유지하기 힘드니까는 저렇게 이제 높이 되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긴 데에는 중간에 기둥이 두 개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2인치 바이 4인치 짜리고요. 저렇게 양쪽 끝과 가운데에다가 위에서부터 4인치 되는 곳에 이렇게 대들보를 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이제 아래층 골격인데요. 이제 풀이 올라오는 전혀 없겠죠. 그 다음에 역시 2x4로 저렇게 나무를 깔아서요. 저기 이제 흙이 올라갈 거예요. 물 빠짐도 잘 되겠죠, 이제.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And I'm out here. 다른 쪽 밭은 쉐입은 좀 다르지만요. 만드는 과정은 똑같고요. 코너업은 나무 얹는 이제 코너는 저렇게 일일이 재서 얹는 것밖에 방법이 없더라고요. 아무튼 저런 상태로 이제 해주고 사면을 박아주면요. 밭이 하나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조금 우리 아는 분이 저희 밭을 보고 너무 부러워하셔가지고 하나 만들어 드렸어요. 근데 이거 만들고 보니까 상당히 뭐 아무데나 좋고 좋더라고요. 똑같이 만들고 안에 마루 깔고요. 다만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높이를 좀 줬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해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다고 산마늘을 주셨는데 제가 다 말려서 죽여버렸어요. 이렇게 오늘은 세 가지 레이즈드 베드를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는 비옥한 땅 만들기, 씨앗 싹 틔우기, 내다 심기 등 이런 것들을 보여드릴 계획이에요. 2020년, 어쩌다가 우린 모두 두렵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걸까요? 하지만 자연은 항상 똑같아왔어요. 변함없이. 작은 텃밭이지만 많은 것을 배웁니다. 여기까지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